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G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차가 나왔어요. 스트라이크 X. 옵션은 1281입니다. 그죠? 레어 카트바디구요. 스피드 카트바디 레어. 자, 그리고 부서 충격량이 개쩔어요. 570입니다. 이온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온이 590이거든요. 이온보다는 살짝 낮지만, 잘 찬다는 소리죠. 네. 북보다는 높고요. 폭스보다는 낮고. 폭스가 적네. 비트보다도 살짝 낮네요. 뭐 아무튼 흑기사보단 낮고 흑기사보단 좋고요. 자, 일단 기본 속도부터 해서 한번 성능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까딱까딱 거리지 않고 가만히. 자, 210. 기본 최고 속도는 일단 210. 비트랑 같습니다. 비트랑 같고요. 299. 299네요. 299. 299네요. 맞죠? 여기서 볼까? 127. 130. 129. 127. 128. 127. 130. 131. 126. 129. 132. 한 126에서 132 사이. 비트는 130에서 135 사이였거든요. 126에서 132 사이. 비트보다는 일단 감속이 조금 안 좋고요. 톡톡이 최고 속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나왔어. 차 생각보다 별론 것 같은데. 일단 최고 톡톡이 320까지 나왔습니다. 안정성 보겠습니다. 달라붙는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냥 뭐, 평타. 코튼이랑 좀 드립감 비슷하고, 안정성도 코튼이랑 좀 비슷한데, 뭐, 안정성은 그냥 평타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정도. 뭐,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충 이래요. 이거는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아니에요. 김태칸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이제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마다, 뭐 이 리뷰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다들 틀릴 거예요. 이거는 김택한 기준입니다. 고기 까딱까딱 안 거리고 일단은 기본 최고 속도 210, 부서 최고 속도 299, 드리프트 감속은 126에서 132 사이. 비트보다 안 좋고요. 톡톡이도 비트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안정성은 뭐 코튼이 약간 비슷한 거. 코튼 약간 상위원 그런 카트바디인 것 같고, 네, 그런 느낌 나요. 뭐 진짜 막 지금 현재 나온 차들 뭐 비트, 폭스 이 정도 급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톡톡이 올라가는 속도부터가 일단은 그렇게 막 빠르지가 않아. 근데 물론 또 이게 파츠빨이 있기 때문에 레전드 파츠 박으면은 차가 또 좋아지겠죠, 많이.
자,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방에서 내가 1등 한다고 꼭 대상차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손발입니다, 손발. 굉장히 얘기해서. 그냥 손발로 1등 하는 거라서. 개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튼이랑 제품 비싸. 그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리뷰할 때 사람마다 다 이제 리뷰할 때 느낀 그 자기 본인들이 각자 느끼는 그런 리뷰가 틀리기 때문에 제 말이 100% 맞다도 아닙니다. 제 의견이에요. 여기에 레전드 파츠도 한번 봐보고 싶네. 제가 볼 때는 비트나 이온보다는 살짝 진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쬐끔, 아주 쬐끔. 레전드 파츠 박으면은 뭐 물론 또 시승해 봐야겠지만은 비트나 이온보다는 아주 쬐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의 차이 없다고 뭐 차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본 옵션이 핸들이 되게 좋네요. 물론 딴 차도 핸들이 좋긴 하지만 핸들이 확확 잘 꺾여요. 굉장히 잘 꺾입니다. 아씨 안차나요. 이거 빌리지 고가요. 뭐 이정도 끌리진 않는다 솔직히. 이 차에 막 레전드 파츠 그냥 1111 정도 박지 그 이상은 받고 싶진 않아. 굉장하게 레전드 파츠 뭐 그냥 버리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뭐 한 1111 11111 정도는 뭐 박아도 그 이상은 받고 싶지도 않네요. 사실 땡기지가 않습니다. 야 근데 이거 좀 차 잘못 만든 것 같아. 잠깐만, 뒤에 윙 날개 있죠. GT윙이 와, 무슨 차 완전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중간에 있냐? 디즈니가 딱 부쉈으면 딱 뒤로 갈 때 윙에
윙이 거의 이 목 받침 돼 있는데 목 받침 좀 잘못 만들었는데 윙을 왜 뒤쪽 원래 뒤쪽에다 달아야 되는데 이 왜 목 받침하게 만들었지 맞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차를. 근데 차가 접지력 나쁘지 않네요. 사실 이 트랙 해보니까 접지력 나쁘지 않네요. 근데 흑기사보다는 안 좋다나 보다 별로고. 흑기사랑 뭐 저기 비트보다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흑기사 안 되는 집도 안 되네. 물론 흑기사 저기 레전드 파츠를 박아서 저렇게 빠른 거지만. 7.8. 자, 아무튼 스트라이크 리뷰, 김태칸의 스트라이크 리뷰 평은 뭐 이온이랑 비트랑 비교했을 때 이온 비트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가. 하지만 스트라이크도 버리기급은 아닙니다. 예, 버리기급은 아니고 그렇다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레어 파츠이기 때문에 버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다 해서 이온이랑 비트처럼 비등비등한 성능은 아니야. 조금 아주 조금 떨어져요 성능이. 참고하시고 스트라이크 X 리뷰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뷰 봐. Let me hear say.